하실 때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는 게 더 안전해요.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이제 녹화되는 게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낯선 행동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강연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나 봐요. 근데 그 낯선 행동을 선생님들만 어려워하시는 줄 알았더니 마을 선생님들도 학교에 나갔더니 요즘에도 왜 이래 도대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쯤 전부터 서울, 제가 사는 곳이 서울 강동구예요. 네, 올림픽공원 가보셨어요? 네. 제가 조깅하는 것이 올림픽공원이에요. 네, 이게 말랐어도 왜 말랐냐? 매일 올림픽공원까지 뛰어갔다 와요. 살이 붙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5시 일어나서 갔다가 오고, 강동구의 마을 선생님, 이렇게, 마을 선생님들께도 제가 낯선 행동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게 대박 인기가 폭발한 거예요. 서울의 대부분 마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재는 인재 편이지. 그래서 인재 선생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가셨을 때 어떤 낯선 행동을 보는 거 좀 자세히 좀 적어주면 좋겠다. 대박이네.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써주신 고민 가지고 또 충분히 강의를 다 구성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거창한 이론보다 당장에 우리 또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또 오후에 또 애들 돌보셔야 되죠. 그때의 그가 머리 찌끈찌끈 아픈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일단 보내주신 이야기부터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다 해소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질의응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년을 교직에 있었고요. 이게 35년 교직의 마지막 으로 먹고 튀기면 안 된다. 후배들 위해서 뭐 하는 건 책 하나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남긴 책이 없는 여기 침이 튀기면 안 되는데. 여기 요 책에 실은 그동안에 이 책이 낯선 행동 다루는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35년 동안 애들 괴물이야. 어떻게 해마다 낯설다. 작년에 애들하고 또 달라. 그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 요거는 이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우리나라는 사실 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이거든요. 지금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네, 원래는 훌륭한 교장이 무엇이다는 건데 책이 덜 팔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대박 났어. 얘가 제 막걸리 값을 톡톡 해줘요. 평생 제 막걸리 값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상품으로, 이거 상품으로 드리려고 다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싼 거, 1,000원이에요, 1,000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거야.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바로 사재기예요. 1,000원인데 뭐. 근데 이거는 애들 역할을 못할 때. 이런 소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달라져요.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다 생각되시는 걸 소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다. 망하는 거야. 교사는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벌레인 줄 아세요? 바퀴벌레보다 이 벌레 더 싫어해. 공부벌레. 네? 지읒지읒. 진지충.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서 애들한테 자꾸 까이죠? 까이는 걸 왜 까이느냐? 진지해서 그런 거야. 오늘 강의는 사실은 제발 좀 우리 어른들이 진지를 좀 벗자. 그 대신 뭘 입어?
재미를 입어야 돼. 요즘 애들 코드가 재미거든요. 애들 사로잡 학교에 나가시려면 재미없으면 안 돼. 응. 근데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미있지 않아? 아니, 소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 저래도 그 아이디어를 왕구상 왕구 도매상 가서 서울 오실 기회 있으면 창신동 창신동에 그 동대문역 그 창신동 바로 그 전국에서 가장 큰 매점 그 왕구 도매상이 있어요. 서울 오실 때 꼭 들러서 가시. 그래서 가서 득템. 얘들아, 응. 야, 안 돼. 야, 수업 끝났다. 무슨 경주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애들이 느닷없이, 선생님, 저 무슨 주제이신가? 제가 벌떡 깨졌나봐요. 이렇게, 당장 재미만 가져도 그 애들한테 먹고 들어가요. 응? 네. 요즘에도 왜 그러냐? 쟤들이 좋아하는 제가, 범죄 피자 하나 할까요? 휴대폰 다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를 여셔서 송영호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린 영상의 개수가 나와요. 올 맞추시는 분께 제가 훌륭한 교사는 모시다는 걸 책 드릴게요. 네. 검색 퀴즈. 유튜브로 가셔서 송영호로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의 개수가 나와요. 5,400. 정답입니다. 검색의 여왕이시네요. 박수 주세요. 근데 이게 자랑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5,400개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안 돼. 구경이라면 구경. 왜 그럴까? 왜 5,400개나 정말 오늘 아침에도 올리고 왔는데 왜 조회수가 100만이 아닐까? 어떤 꼬마애들 초등학생이 뭐 지금 유튜버 해가지고 강남에 빌딩 샀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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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재미가 없어서. 정답이. 책 있으신가 보다? 네. 선포하시면 돼요. 네. 네. 거기 진지층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진지하면 안 나와요. 오늘 강의 다 끝났다. 그쵸? 이제 애들을 상대로 하시려면 무엇보다 어때야 돼? 재미있어야 한다. 방과 후 돌봄 하실 때도 뭐 그 저 크리스마스 때 같으면 그거 빵 모자 있잖아. 그 산타 모자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써주고 선글라스도 좀 선글라스 이런 거 이거 파티 전문점 가면 이렇게 많아요. 예, 귀여운 안경 그런 것도 좀 쓰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 제가 저 책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의 책에 보시면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애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이응이응 하기 때문이에요. 이응이응 뭐하기 때문에 낯선 행동을 하는 이유 이응이응 하기 때문에 힌트 이것 때문에요? 네? 누가 말씀하시겠죠? 네. 우울감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 뒷면에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뒤집어 보니 그 한결같이
열이면 열이 아니라 백이면 백 다 애들이 다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당장 나가보면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럼 힘이 좋아. 잘 봤어요. 그거를 못 견뎌하거든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 문의 영원한 갈등은 뭐냐면 원인을 알아야 그 해법이 나오는데 원인을 알면 야단을 못 친다. 그것 때문에 그 갈등이 평생에 이어지는 교사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정쩡한 개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는 해법도 없어. 그냥 애가 와가지고 지랄하고 나한테 따지고 눈 부득두고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 반말 돼가면서 어떤 놈 또 욕도 한다. 씨발 당신이 뭔데 그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소진 상태에 소진. 퇴직금 없으면 못 버텨. 그거라도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교사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제 학교의 구원투수로 마을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거로 지금 우리나라가 버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례를 이용해서 강사의 지시에 따르자고 고집을 부린다. 갔더니 이렇게 교실 들어가서 자유학기 수업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이 뭔가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거는 모든 애들이 따르는 것이 정상인가요? 따르지 않는 애들이 있는 게 정상인가요? 지금은 대답 잘하시네요. 따르지 않는 게 있는 게 정상인데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들어보셨죠? ADHD라고. ADHD가 천반에 세계적으로 6~9%예요. 그 신경정 씨가 전문의가 한 얘기입니다. 저도 특강 들은 거예요. 그러면 6~9%면 한 반에 몇 명인가? 하나, 둘, 혹은 30명인 학교에서는 3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 귀가 먹었어. 못 알아들어. 그럼 아이들 중에 30명이 있으면 두세 명, 2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의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 못 알아. 귀가 막혔어. 그걸 우리가 아는 애가 있을 때 근데 그 우리가 저책,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라는 저책에서 한 챕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사 리더는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할 수 있는 솜씨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어느 뒤에 들어가든 딴짓하는 애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쌩 따라. 못 본 척 하시라. 그래서 무슨 활동할 때 걔네들하고 싸움 시작하면 첫날부터 내가 이탈하고 마을 교사 됐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 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걔네들은 걔 무시하시고 못 본 척 하시고 근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습을 하고 이상하게 걔네들은 모여앉는다. 그죠? 잘 이걸 어떻게 해결해? 또 뭐라 그러면 니네들 따라하는 대로 아줌마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똑바로 뜨고 있는다.
그게 그렇거든.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휴대폰에서 어떤 모드가 있더라고요. 지역을 이기면 통신사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쏴버리고 그걸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지금 그걸 꺼버렸어. 오고 지금 안 와요. 여기 와도 제가 인제 오면 여 통신사가 인제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낼 텐데 안 오잖아요. 뭔 얘기였나? 딴 얘기. 모여 앉아. 네? 아, 모여 앉아. 네? 떠드는 애들은 모여 앉아. 아, 모여 앉아. 앉아있어. 그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거 아직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럴 때, 이제 따로 앉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리를 뽑기를 해. 그 데려가시면 그 짜장면 주문하고 그 막대기 있죠? 나무젓가락 남은 거? 네. 응, 네. 나무젓가락에다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번호를 쳐. 네임펜 하나 사서 1, 2, 3, 4, 5, 6, 숫자 나온 거. 그걸 사. 그래가지고 텀블러도 좋고 그렇게 원칙을 선생님이 정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잡종이 강세된다.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앉으면 IQ도 떨어진대. 그래서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새로운 사람을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정하세요. 막대기를 갖다 대주시 자리에다가 자리 번호가 있지 않으면 뽑아. 그러면 애들이 아이 뒷말이 없어. 왜? 내가 억울하면 네 손목을 잘라. 네가 뽑았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어떻게 그 영어의 경우는 수준별선에서 반이 섞여. 그러면 또 색깔 같은 애들끼리 앉아. 우울한 애들은 우울한 애들끼리 앉고요. 나 되시는 분들은 뜨거운 애들끼리 앉아. 이게 안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확 흐트러버려. 근데 그것을 센스 있게 하는 방법이 뽑기죠. 응?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 제가 먼저 말씀. 강화 있습니다. 지금도 뽑으라고. 아,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앉았어. 뽑았는데. 그럼 운명에. 일주일은 운명이다. 그리고 또 원칙 또 정해. 다음 주에는 같은 사람하고 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마을 선생님들 착하지? 착하니까 마을 선생님 되려고 했죠? 착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을 선생님들은 영악해야 돼. 애들 심리를 다 꿰뚫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가지고 돌아야지. 거기에 휩쓸리나. 그 노하우를 또. 자, 그래서 이제 그 틀을 놓고 우리 모든 활동할 때 룰이 그래요. 안 하는 분들 또 계시죠? 근데 이게 애들이 나선 행동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다? 우울감이 있다. 근데 선생님이 여유가 있을 때하고 선생님이 우울할 때하고 반응이 달라진다. 선생님이 여유가 있지? 그러면 어느 모든부터 가서 살펴봐. 잘하는 모든, 안 하는 모든. 안 하는 모든. 자,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면 잘하는 모든 가서 칭찬부터 시작해. 근데 내가 우울하잖아? 그럼 개새끼들만 먼저 보여.
가서 싸우고 싶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쉬셔야 돼. 우울한 거야. 우울한 아이와 우울한 선생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게요? 우울한 선생님. 더 우울한 쪽이. 선생님도 애가 더 우울하면 못 이기는 거야. 더 우울하면 뭐 하더라? 고객님, 그 모든 활동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부터, 잘하는 모습부터, 들어오고, 어머,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이렇게 했네. 뭐야? 이 새끼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거야. 얘 여기 가서 시비 걸지 마셔. 얘들아, 이거 봐. 살짝 피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스스로 소외돼. 뭐 때문에 저것도 칭찬받지? 이놈도 칭찬받고 저놈도 칭찬받고 뭐 때문에 칭찬받는 거야? 그럼 그제서 뭐가 진행되고 있나? 그때 이제 관심이 그때 가서 세금원이 가서 뭐 이쁘게 하고 싶어? 이러고 이제 뭐 해서 도도하게 가서 응? 이렇게 해봐. 앞선 행동을 다루는 거기서 아니 근데 이거 우선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라 뭘 해야 된다? 못본척 그러니까 뭐 이건 별로고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접촉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무디라고 하는데 살짝 우울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오면 손을 대면 대뜸 뭐라고 한다? 아니 애들이 뭐라고 해? 건드리면 우울한 상태에서 슥 건드려서 어깨를 건드리는 머리 건드리는 애들이 몇 대력까지 때리면 안 되고 때리면 아동학대법 때문에 시기 뚝도 안 돼요. 교사들도 못 때리는 세상이에요. 애들이 대뜸 씨발한 접촉 이게 원래 매뉴얼에는 접촉 간섭이 있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네를 창 띄우려면 손을 건드리면 안 돼. 무기를 창신동시 가서 정말 좋은 무기를 제가 이거를 자면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졸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애들 푹 자요. 졸린 애들 그렇게 없습니다. 다 아실 텐데 푹 주무시는 애들 깨우는데 흔들어서 깨우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야. 근데 애 입장에서 그래. 얘네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집인지 PC방인지 거기는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새끼가 깨우니까 화내가지고 이 욕을 했단 말이야. 욕도 아니야 그거는. 사람한테 놈지 안 붙이면 욕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근데 선생님은 민망해가지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게 큰 실수인 거야.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해야 돼? 될까요? 그렇지. 잘 보세요. 성공 펭수 드리겠습니다. 펭수! 와, 그니까. 보통, 뭐, 이렇게 바로, 신발을 들었는데,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었어. 무슨 생각하냐. 못 들었어. 이게 어른이에요. 그럼 애들은 애들 그 상황에서 애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은 뭐예요? 화내서 화내가지고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좋은 거 없거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낙수 있으면 이런 거
엄청 짜증내. 이건 상품으로 못 드리는 게 이게 분절이 됐어. 드리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무게 이렇게 쉬면 안 된다. 먼저 모른 척하고 신호 주고 근접간섭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가서 그분들은 선생님이 오늘 뭐 할 거다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 그리고 가서 애들 다 하도록 해서 그 애들 분위기가 잡히잖아. 그때 슬쩍 가서 직접 그게 이제 근접간섭 가까이 가서 도와주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좀 안 하고 이럴 때 좀 선생님 속이 상해. 이제는 내가 버틸 만큼 버텨봤는데 속이 상한 걸 좀 전달을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 바로 무슨 법? 아이메시지. 자,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상해. 그걸 어떻게 말하시면 될까? 아이메시지 연습 받으셨죠? 그거 해보세요. 타이머를 선물로 주세요. 제가 힘들다는 건 어떻게? 네. 우리가 그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선생님도 화가 나려고 한다. 화가 타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유 씨 정확하게 보여주셨네. 축하드립니다. 요 타이머는 다이제도 괜찮아요. 타이머는 선생님 가방에는 항상 타이머가 있어요. 모든 수업 활동에 시간 제한, 영어권에는 타임 리밋이다. 모든 활동에 타임 리밋이. 얘들아, 요거 5분, 요거 7분, 이렇게 하고, 7분 지나면 지금 삐리, 삐리, 삐리. 그거는 뭐냐? 특히 ADHD 애들은 시간 가는 게 없어. 시간에 칸막이가 없어. 그래서 늘 항상 뭐 끝났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타이머를 구입하시라고 의미로 저는 상품을 주방에다 쓰시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제대로 화내는 법. 응? 제대로. 네가 뭐하니 내 마음 I feel 영어로 I feel 블러블러 감정이 지금 정확하게 하셨어요. Because I 블러블러. I feel 블러블러 when you 블러블러 cause I 블러블러. 이게 영어의 원문. 영어 우리말로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왜냐는 말. 다 같이 시작.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이게 오늘 연수 오신 분 가장 중요한 피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잘 쓰면 남편한테도 화를 잘 낼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하네 왜냐면 남편 꼼짝 못해요. 거기다 대놓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뭐야 당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 말이 들었다. 당신 뭐니 내 마음이 뭐 그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게 당혹스럽다. 그 말 들으면 잘 꼼짝을 못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당혹스럽네. 그럼 내가 어렵다. 내 마음이 화내기 제일 어려운 분은 누구?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제대로 화를 내고 집사람도 착한 편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냥 평생을 꼼짝 못하고 살아요. 한 번도 김치 뭐
김치 담그지는 않지만 김치 사오고도 칭찬 못 들어. 아이메시지를 어머니한테 한번 쓰더라고. 아침에 뭐 반찬을 했는데 또 어머니도 하시는 말 이게 뭐냐? 한번 뜨고 보신 분 몰라요? 도대체? 그건 내 말이고. 근데 집사람이 그때 아이메시지를 한번 쓰더라고. 처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 친절 많구나. 왜 내 친절 많아? 진짜 올라가실 것 같은 거 같은데? 와, 한 잔씩. 와, 감사합니다. 와. 괜찮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초딩이들을 유혹해야 돼. 그래도 별짓을 다 해야 돼, 우리가.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는 건 종합 예술이라고. 대부분이도 하고 또 참 신경정신 전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력 있는 거죠. 자, 어머니께 제대로 하는 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이번엔 신경 쓴다고 썼는데. 근데 어머니가 드시다가 처음 듣는 반응이 눈이 동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대드는 것 같지는 대드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결국은 그냥 저희 밥 드시더라. 그냥 처음이었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살아요? 아버님한테도 제대로 화낼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아버님 시작!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근데 이게 자식한테 화낼 때 가장 정확하게 화는 데는 이 온라인 시대에 마스크 끼고 40분 이상 수업 보면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40분 하고 쉴 건데 처음에 첫 마스크 할 때는 30분 하고 호흡을 못해. 부성이나 부성 발성이나 해야지 되지. 이게 어떻게 옆에 돌아가냐? 무슨 일 했지? 아버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님? 애들. 자, 딸내미가 대학을 들어가더니 서울의 대학생들은 외박을 잘해요. 첫 편이 밤새 끊고 택시 타고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먹다가 필름 끊어져. 그럼 어떻게 필름 끊어지면 집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친구지가 사내미니까. 근데 애비된 입장으로서 대학교 1학년 된 딸이 그 다음날 들어왔어. 화나 안 나? 열받지. 어떻게 열받는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실패하는 거야. 제대로 화 못 내는 거야. 어떻게 화를 낼 거야? 대학 좀 있으면 애들 대학 가고 그렇던데 어차피 닥치는 일이. 네가 외박을 하니까 네가 외박하니 내가 너무 많이 걱정이 돼. 걱정이 된다? 왜냐면 세상이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무서운 세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치라도 당했을까. 그런 세상 빠져나가는데 그건 전 단도 지급적으로 얘기했어. 너는 여잔데 내가 네 엄마 보니까 애 뛸 때 그게 약 먹으니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수술 때 올라가던데. 그냥 그게 다 말한 거였어. 야, 그럼 네가 나가서 그런 일이라도 벌어지면 네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좀 조심해. 눈이 동그라지는 거지.
아빠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쉬어도 되겠죠? 네. 이제 끝!